이 영상은 2부 오장 올림포스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스포일러 없이 직접 게임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한그룹계 레이드를 뛰던 와중 중국발 유출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지 들어가 봤는데 전에 양귀비를 맞췄던 사람이다, 뭐하던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가 많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이전 글들은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올라온 글도 곧 삭제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작정 중국발 글이라고 믿을 순 없었는데 한 가지 글을 보고 이 사람에게 신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아포크리파 복각, 헤븐즈필 캠페인, 그리고 올림포스가 4월에 열린다는 걸 알게 된 게 저번 주 일요일, 즉 3월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월 19일에 이곳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바로 아포 이벤트 복각과 헤븐즈필 캠페인에 대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날짜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한다고 써있고 헤븐즈필 캠페인도 3월 27일부터 시작하고 2004년에 파편도 복각하는 게 써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가장 신뢰가 올라간 건 바로 모드레드의 영이 때문입니다. 모드레드의 영이가 나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이 이름, 재료, 그리고 설명까지 다 써있었습니다. 게다가 청밥의 간이 영이로 풍악열계가 나온다는 것도 써있었고 가장 소름이었던 건 이번 주 마스터 미션도 나와있었습니다. 실제로 페그오를 켜서 대조해보니 써있었던 목록과 이번주 마스터 미션이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다음주 마스터 미션까지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서번트 8개 잡기, 금태 은퇴 동태 재료 50개씩 모으기, 금은 동태 재료 200개씩 모으기, 캐스터 클래스의 서번트를 1개 이상 데리고 주회를 5번 돌기입니다. 이틀 뒤면 마스터 미션이 새로 갱신이 될텐데 이것까지 맞으면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확정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었으니 다음은 어제 올라온 2부 5장 올림포스의 유출입니다. 진짜 이렇게 상세한 유출은 처음 보는데요. 새로운 재료 이름부터 올림포스 지역 이름들, 그리고 신규 서번트들의 재림 재료, 스작 재료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게 유출되었나 보자면 마슈의 신규 영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시온의 협력으로 아틀라스1의 기술이 내장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마슈 1부 때까지 잘 쓰이다가 2부 때 영이 때문에 스킬이 망해서 쓰이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스킬이 잘 바뀌어서 다시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정확하다고는 안 하네요. 무사시가 자주 등장해서 칼데아를 도와줬는데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올림포스에 나오는 적들의 이름과 클래스인데요. 탈로스 버서커, 아프로디테 어쌔신, 데메테르 캐스터, 제우스 룰러, 코얀스카야 인간형 버서커, 코얀스카야 변신 후 버서커, 올림포스 병 세이버, 오토마타 올림포스 아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코얀스카야의 스탠딩 모션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와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도 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메카일지 아니면 인간형으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느낌만 보면 제우스가 최종 보스일 것 같은데 룰러라니 뭔가 납득은 가는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신규 실장 서번트들인데요. 서번트들의 보고 이름과 대군인지 대인인지, 그리고 버스터인지 아치인지 퀵인지, 일러스트레이터는 누군지, 성우는 누군지 다 나와있습니다. 먼저 카이니스입니다. 카이니스는 생각과 다르게 4성 랜서로 나왔는데요. 랜서는 이해가 갔는데 4성일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는 대군보고이고 카드가 생각과는 다르게 버스터였습니다. 저번에 적으로 나왔을 때 데이터에 퀵카드밖에 없어서 퀵 랜서로 나오나 했는데 버스터 대군 랜서였습니다. 성우분은 코마츠 미카코이시고 카이니스가 5성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4성에 그것도 버스터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퀵 대군으로 나오면 2개 뽑아줄까 했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은 쌍둥이로 나왔던 디오스 크루이입니다. 클래스는 세이버고 커맨드는 아치입니다. 카이니스가 5성일 거라 생각했는데 5성은 디오스 크루이였습니다. 게다가 세이버의 아치면 드디어 대군 시스템 세이버가 나오나? 하고 기대하셨겠지만 아쉽게도 대인보고라고 합니다. 아츠 대인 세이버들은 넘쳐나는데 어지간한 성능이 아니고서는 잘 쓰이기 힘들겠네요. 쌍둥이 서번트라 그런지 성우도 2명으로 우치다 유우마, 우치다 마아야, 남매분들이 맞는다고 합니다. 디오스 크로이 뭔가 5성 같진 않게 생겼었는데 이 게임의 카드 일러스트와 레어도는 상관없었죠 참. 마지막 유출 서번트는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유출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린 것 같은데 일본어 기준으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랜서고 5성이라고 하는데요. 카드는 버스터고 대성보고라고 하니까 전체 공격 보고이겠네요. 이 서번트는 스카사와 스카디처럼 앞에가 기존 서번트의 이름이라고 하고 뒤에가 신령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우분은 오키아유 류타로이신데 페그오에서는 랜설롯, 블라드, 카이사르, 로물루스, 팬텀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범위를 좁혀보자면 그나마 로마 서번트인 카이사르와 로물루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큰 힌트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코야마 히로카즈라는 겁니다. 로물루스의 일러스트를 담당하셨죠.
게다가 퀴리누스라는 로마 신화에서 3대 주신 중 한 명으로 로뮬루스가 신격화된 신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랜서, 성우, 일러스트레이터, 설정까지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름이 가려졌다고 해도 어떤 서번트인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총 유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차 픽업만 유출인지 아니면 모든 픽업 유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던 도중에 계정이 폭파되었거든요. 과연 이대로 올림포스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당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이미 꽤 신뢰가 있는 유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